네, 다음은 SK텔레콤 박진효 기술원장님의 네, 뉴 커넥티비티 기술 진화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SK텔레콤 네트 기술을 맡고 있는 박진효라고 합니다. 사실 첫 스타트를 날씨 이야기로 하려고 했는데 벌써 앞에 또 우리 날씨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날씨 이야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IoT가 뭐 예전부터 저희가 M2M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의 발전, 뭐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디바이스 단에서 했던 그런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많은 이제 산업 분야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이 생기시고 또 이렇게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IoT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포사이트 그리고 혹시 뭐 사업을 생각하시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가셔가지고 좋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제 발표 자료를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올 1월 달에 세계 미래 포럼에서 IoT 관련한 어떤 그 비디오 클립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한 2분 정도 되는데 가볍게 보고 발표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럼 한번 같이 시청하시죠. 예, 아마 보신 내용 중에 일부 뭐 이미 저희 이제 실생활에 트라이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근미래에 아마 상용화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IoT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ICT라는 기술 관점에서 기술 어떤 발전의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 짚어보시면. 뭐 보시는 것처럼 아마 10년 단위로 좀 이렇게 많이 변해온 것 같습니다. 90년대에 보면 우리 PC통신, 여기 천리안, 하이텔 아마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좀 이렇게 아주 친밀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런 어떤 그 PC 기반의 어떤 통신을 스타트로 해서 2000년대에는 조금 더 빠른 속도의 어떤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10년 후가 되면서 2010년에는 이제 저희가 3G, LTE가 본격화되면서 이 기존의 유선 기반의 어떤 그런 서비스들이 모바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넥스트 2020년에는 저희가 5G를 이야기하고 있고 5G가 그냥 단순히 속도만 빨라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 5G가 되면 기존의 어떤 통신의 발전하고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변화가 저희 어떤 통신 분야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체 산업계에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통신이라는 것은 사람 대 사람의 어떤 그런 통신이었던 것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하고의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 간의 어떤 통신, D2D라든지 아니면 커넥티드 카, 자동차가 네트워크 또는 자동차가 자동차끼리 통신하는 그런 뉴 커넥티비티 시대가 이제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뉴 커넥티비티 분야를 좀 더 살펴보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뭐 광고도 많이 나오고 하듯이 아마 스타트는 홈에서 먼저 시작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우리 그 고객분들이 새로운 밸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홈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제일 먼저 스타팅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헬스 쪽도 이미 도입이 되고 있지만 헬스 쪽은 이제 ICT하고 헬스의 어떤 그런 결합이라는 부분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법제라든지 어떤 레귤레이션 이슈 이런 부분이 좀 클리어돼야 되겠지만 아마 기술의 발전으로 보면 아마 그 부분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넥티드 카 뭐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커넥티드 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어떤 그런 이제 내연기관의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서 명실공히 완전한 디바이스가 핸셋이 아닌 어떤 자동차가 완벽한 어떤 디바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어떤 칼을 중심으로 한 커넥티비티도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센스넷도 센서라는 기술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센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런 센서들을 여러 곳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센서가 센서 스탠드얼론이 아니라 그 센서가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네트워크에 연결됨으로써 그 모집된 수집된 데이터가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분석됨으로써 새로운 밸류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에코의 발전에 있어서 이 뉴 커넥티비티가 큰 역할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트래픽 예측을 보시면요, 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디바이스의 개수와 어떤 트래픽 관점에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같은 경우 한 7.4 빌리언에서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마 IoT 관련된 부분인데 한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7%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2019년으로 보면 한 30% 정도 이제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트래픽의 양에 있어서도 워낙에 이제 IoT 데이터의 트래픽이라는 게 비디오 데이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작다 보니까 포션은 작지만 그 증가 추세도 2014년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의 어떤 거는 데이터 트래픽 측면에서 포션을 가졌었는데 이게 2019년 되면 한 5% 정도까지 커질 걸로 보고 있고 뭐 IoT를 저희가 이제 강의 IoT로 이제 좀 조금 더 확대를 한다 그러면 그 트래픽의 어떤 양은 더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뉴 커넥티비티를 맞이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 Things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는 저희가 스마트폰 전화기 위주의 어떤 그런 이제 기술이 필요 기술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그 외에 뭐 웨어러블의 아주 대표 주자인 워치의 기술이 접목이 돼야 되고요.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제 입고 있는 웨어러블 등산복 뭐 예를 들어서 뭐 등산복 같은 경우 거기에 우리의 어떤 그런 이제 IoT 디바이스가 내장됨으로써 그 고객은 어떤 상황에 어떤 위기에 처하더라도 다른 액션 없이 자기의 위치 그리고 자기의 상황을 갖다가 어떤 관제센터에 보냄으로써 우리 고객분들은 조금 더 세이프한 어떤 그런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익스피리언스가 또 생길 수 있고요. 자동차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띵즈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확대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확대되는 띵즈를 갖다가 커넥팅을 제공하기 위해 커넥티비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기존의 셀룰라 기반의 네트워크이면 충분하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기존의 셀룰라의 네트워크는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릴라이어빌리티가 높은 그러니까 통신이 뭐 99.9% 이상의 어떤 커넥션이 돼야 되고 드랍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네트워크인 반면 상당히 이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네트워크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IoT 단말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하루에 한 번 정도 전송하기만 하면 되는 경우에 굳이 꼭 한 번에 성공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조금 실패하면 다시 재전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을 보면 조금은 네트워크를 라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가 필요한 수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뭐 LPWA, 로파워, 와이드 에어리어 이런 기술의 네트워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간의 어떤 그 통신을 위한 그런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네트워크 관점에서도 기존의 어떤 셀룰러 중심에서 조금 더 확대될 거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워킹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맨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만큼 나타나느냐가 제일 키 팩터가 아닐까 봅니다. 아무리 저희가 네트워크를 잘 꾸리더라도 그 위에 굴러갈 서비스가 없다 그러면 그 네트워크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런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B2C라든지 B2B 그다음에 어떤 그 공공이라든지 재난망 관련한 부분에서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잘 나오려 그러면 개발자분들이 여기 아마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상당히 손쉽게 개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제공하기 위한 부분이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도 상당히 기술이 따라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종근 부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SK텔레콤은 ThinkFlog라는 IoT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ThinkFlog의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여기 개발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손쉽게 그냥 UI 정도의 어떤 거는 이제 클릭을 가지고서 자신이 원하는 디바이스를 만들고 그 디바이스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관점에서 이제 변화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 커버리지와 제공되는 데이터 속도 이 측면에서 봤을 때 한 이 정도의 어떤 거는 이제 사사분면에서 네트워크의 포지셔닝이 됩니다. 기존에는 커버리지도 넓어야 되고 데이터 속도도 빨라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셀룰라 관점이었던 셀룰라 네트워크가 상당히 이제 적합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커버리지는 넓지만 조금은 데이터 양이 작아가지고 속도가 낮아도 되는 그런 경우에서 쓰였던 네트워크 LPW 네트워크가 조금 요즘 관심을 받고 있고 이 네트워크를 이용한 유스케이스가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밖에서 보셨겠지만 이 두 가지 관점에서의 어떤 거는 네트워크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셀룰라 관점에서도 네트워크가 또 하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MTC라고 해서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지금 표준화를 하고 있고 이 MTC 기술도 또 EMTC 그다음에 MB-IoT라는 형태로 해서 이 LPWA 기술이 커버하고 있는 영역을 갖다가 또 이렇게 이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기존의 셀룰라 네트워크에 있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LPWA가 대세가 될 건지 아니면 이쪽 셀룰라 사이드에서 내려오는 뭐 MB-IoT든 이 MTC가 누가 성장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네트워크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IoT 생태계를 보급시키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당장 또 라이트타임에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저희는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 준비를 해서 트라이얼을 하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어떤 네트워크가 최적의 네트워크인지를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가 그런 찬스를 봤을 때 저희가 보기에는 뉴비즈 창출 새로운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자동차 커넥티드 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디바이스 to 디바이스의 통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하탄에 가면 주차를 하고 싶은데 주차장을 찾는 게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뭐 사실 어디가 비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미팅 시간도 상당히 촉박한데 주차를 하기 힘들어하는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가 제 자동차가 주차관제 시스템하고 통신을 하는 겁니다. 몇 시쯤에 그쪽 지역에 도착할 텐데 비어있는 사이트를 알려달라. 그러면 비어있는 포지션을 받고 거기를 리저브하고 그 다음에 그 포지션이 자동차의 내비게이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바로 가서 나는 라이트타임에 주차를 하고서 바로 그냥 이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거는 IoT 비즈니스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에 없던 뉴 비즈가 창출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고급과 같이 앞에 보셨겠지만 일반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거기에 IoT 펑션을 가지고 어떤 그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수거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가지고 차지도 않은데 수거하거나 아니면 너무 늦게 가가지고 이미 넘쳐가지고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IoT 기술을 넣어가지고 쓰레기를 조금 더 인텔리전트에 만들어가지고 함으로써 기존의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는 형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고객 여기 계신 분 포함해서 분들은 훨씬 더 편안하고 편의성이 높고 안전하고 그리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적용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뭐 오늘 개발자 포럼도 그 일환이지만 SK텔레콤은 첫 번째 오픈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개발 환경이라든지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비즈 파트너 분들과 관련된 인프라 요소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유스케이스로 공공이라든지 안전 이런 쪽에 함으로써 저희 이 소사이어티가 조금 더 스마트하고 조금 더 시큐한 어떤 그런 사회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고요. 아마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은 뭐 뒤에 있는 세션의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밖에 지금 우리 시연을 하고 있는 우리 엔지니어분들께 질문을 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